안녕하세요. 오늘 173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21가지의 불변의 법칙. 리더십 21가지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시 레몬 그로브에 위치한 스카라인 웨슬러인 교회 수석 목사로서 1981년부터 선교받는 최근에 그 좀 잘 이렇게 알려지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책을 이제 21가지의 그 리더십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리더십의 그런 그 리더십 방법을 사용했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참 좋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개하는 대로 보면은 첫째가 이제 수준의 법칙입니다. 리더십이 그 사람의 결과를 결정한다. 딕파 마우리스 형제는 아메리카 드림에서 가까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대신에 레이라는 사람 두 형제가 세워놓은 회사로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어냈다. 이런 결과는 딕과 마우리스 형제가 수준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법칙은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리더십의 참된 측정은 영향력에서 온다. 리더십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이애나 남편은 부와 명예와 특권과 왕족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을 대신하여 다이애나가 전 세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영향력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법칙은 과정의 법칙입니다. 리더십은 매일 발전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세계적인 파워를 가졌고 노벨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과정의 법칙을 몰랐더라면 오늘날 당신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네 번째 법칙은 항해 법칙입니다. 배를 운항할 수 있으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가 한다. 안전하지 못한 탐험 계획을 가졌던 스토트는 자신의 팀을 이끌고 이 땅의 끝 지점에 도달하긴 했지만 그는 결국 귀환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만약 리더인 스토트가 항해 법칙을 알았더라면 팀원들은 모두 생존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휴턴의 법칙. 참 리더가 말할 때 사람들은 듣는다. 젊었을 때 존 맥스웰은 자신이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위원회 모임을 주재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곳의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 휴턴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다. 여섯 번째 법칙은 굳건한 토대의 법칙. 신뢰하는 리더십이 기초다. 로버트 맥닐마리가 굳건한 토대의 법칙을 알았더라면 베트남 전쟁은 아마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존경의 법칙.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더 강한 리더를 따른다. 그녀는 많은 핸디캡이 있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리더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경의 법칙 파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직관의 법칙. 리더는 리더십의 성향을 모든 것을 평가한다. 노르만 시바르츠코프는 다른 리더들이 보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직관의 법칙 때문이다. 직관은 훌륭한 리더와 좋은 리더를 구분지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법칙, 자세의 법칙.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람에게 매력을 준다. 한때는 미국의 팀이라고 존경받던 달라스 카우보이가 지금은 왜 비난받는 팀이 되었는가? 자세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열 번째, 친밀의 법칙. 리더는 따를 것을 요구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물론 그 법칙을 터득했다. 남편 밥돌이 그 비결을 터득했더라면 그는 아마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친밀의 법칙이라고 한다. 11번째, 핵심 인물의 법칙. 리더의 잠재력은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결정된다. 존 맥스웰은 최선을 다해 시간 운용을 하고 있고 그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루를 더 쪼개쓸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가. 그는 핵심의 무리의 법칙을 사용하였다. 12번째, 권한 위임의 법칙. 확신에 찬 리더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산업을 혁신한 미국 비즈니스계의 우상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아들조차도 회사가 망할 것을 염려할 정도로 만들었는가? 그는 권한 임의 법칙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3번째 재생산의 법칙, 리더를 길러내는 것은 리더에게 달려있다. 톱 미식 축구 감독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졌는가? 당신은 그들의 리더십 능력이 1년 멘토들로부터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많은 경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모든 리더의 80% 이상이 재생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14번째 수용의 법칙, 사람들은 리더를 먼저 받아들인 후 그 후 리더의 비전을 수용한다. 주디 에스트림이 자신의 회사를 처음으로 출발시켰을 때 지금 모으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자금을 모으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회사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금 동원을 하는데 단 6분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 수용의 법칙이다. 15번째 승리의 법칙, 리더는 팀의 승리하는 길을 찾는다. 무엇이 영국을 라지 공습에서 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을 몰아내고 시카고 볼수 여러 번의 챔피언이 등극시켰는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모든 해답은 동일하다. 리더가 승리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이다. 16번째 동력의 법칙, 동력은 리더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예스 카란트는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불려진다. 그러나 그의 가르치는 능력은 그 훌륭한 선생 이야기의 절반에 해당할 뿐이다. 그가 가필드 고등학교 성공은 동력의 법칙 때문에 이루어졌다. 17번째 우선순위의 법칙, 리더의 활동을 필연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잭 웰시는 이미 높이 날고 있는 회사를 책임 맡아 그 회사를 더 높이 나는 회사로 만들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는가? 우선순위의 법칙이다. 18번째 희생의 법칙, 리더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리 아이아코카 정부가 기업에 관여하는 것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비판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왜 정부의 대부를 위해 그는 모자를 손에 벗어들고 국회의원들 앞에 섰는가? 그는 희생의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19번째 타이밍 법칙,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하는 그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그로하여금 미국 대통령이 되겠고 또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효과적인 으로 이끌 수 있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타이밍의 법칙이다. 20번째 폭발적인 성장의 법칙, 약간씩 성장을 이루려면 팔로워들을 이끌고 많은 성장을 이루려면 리더들을 이끌어라. 개발도상 국가에서 어떻게 한 목사가 7년 만에 700명의 교인들을 14만 명의 교인들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가 리더의 수계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폭발적인 성장의 법칙이다. 21번째 리더의 유산, 리더의 마지막 가치는 계승으로 추정된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 책임자를 잃었을 때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로버트 고이주 에타가 죽었을 때 코카콜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고이주 에타가 죽기 전에 유산의 법칙을 살았기 때문이다. 유산의 법칙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21가지의 법칙을 이렇게 목차에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부언 설명을 쭉 한 겁니다. 한번 이 책을 리더들이 뭐 리더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의 리더들이죠. 뭐 대통령만 리더가 아니고 무슨 회사의 사장만 리더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어지는 그런 모임 가운데 리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하나의 참고서가 될 수가 있다. 인생 참고서, 리더의 참고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